게놈은 정보 덩어리입니다. 바이러스도 정보 덩어리고 사람 게놈도 정보 덩어리고 제 생각에는 이 게놈 분석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걔는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의 총합이고 서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게놈을 해독을 하려면 게놈 해독기를 가지고 그 DNA나 RNA를 뽑아서 이걸 읽으면 됩니다. 서열을. 재밌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저는 바이러스가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 아니고 저는 생명이다라는 쪽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작은 바이러스는 2,000개 정도 염기 서열로 되어 있는데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정보 서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일종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생명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물질도 해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합성까지도 하죠. 그 합성한 DNA도 우리가 해독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명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읽는 서열을 읽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팬데믹이 되려면 저는 바이러스 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런 건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식이 있습니다. 치사율하고 이 전염력하는 이 공식이 있는데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숙주를 너무 많이 죽이면 안 되고 적절하게 숙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독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적절하게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너무 독하지 않으면서 이제 전염력이 있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식 비율의 황금비죠. 어떻게 보면 황금비에 맞춰서 이제 전염률, 감염률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학자가 논문을 냈는데 유전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간 유전자 차이를 이렇게 아무도 확신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도 최근에 그 연구를 했습니다. 울산에서 하는 만명게놈 사업에서 나온 수천 명의 한국인 게놈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한국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금 저항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초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놈상에서 드러나진 않고요. 학습된 면역에서 나는데 저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BCG든 심지어는 뭐 다른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결국은 안에 들어갔을 때는 펩타이드라고 하는 이 조그만 저 단백질 조각들이 우리 몸에 면역을 줍니다. 항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릴 때 접종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항체를 갖고 있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90%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컴퓨터를 좋아해야 됩니다. 게놈은 결국 정보 덩어리입니다. 바이러스도 정보 덩어리고 사람 게놈도 정보 덩어리고 그래서 정보 덩어리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참 좋고 두 번째, 해결하고 싶은 굉장히 소중한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암을 정복하겠다든지 아니면 노화를 정복하겠다든지 지구의 환경을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가꾸겠다든지 절실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거기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하면 생물학적인 컨텐츠와 프로그래밍 기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게놈을 해독하고 분석하는데 적합한 인력이 됩니다. 재미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 게놈 분석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